비트코인 ETF 승인, 예. 그리고 4월로 예정된 반감기, 그리고 미국 연준의 완화적 금리 정책, 네. 이 세 가지가 비트코인의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녹화 날짜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거든요. 제 옆에는요, 초콜릿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최창환 선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밸런타인데이에 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맛있는 것들을 좀 선물로 주는 습관이 있던데, 전통이 있던데, 네. 뭔가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저희 나이 때는 그 밸런타인데이든 무슨 데이든 무조건 줘야 되는 나이입니다. 네. 그냥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 연휴가 지났는데요. 설 명절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 썸네일도 쓰긴 했는데, 떡국 먹다 보니까 비트코인 5만 달러 됐더라. 이런 얘기가 예, 있어요. 예, 실제로 예. 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한 2, 3일 만에 거의 뭐 몇천 달러가 올랐는데. 그 비트코인은 본래 오를 때 그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타이밍 매매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등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의 포텐셜이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은 자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올해 1월 11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승인 그리고 예. 거래 시작과 더불어서 올해 여러 가지의 이런 호재들이 좀 남아있다. 라고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ETF 승인 그리고 거래 개시 이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호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감기가 또 있게 되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세 개의 호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세 개의 호재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 예. 그리고 4월로 예정된 반감기 그리고 미국 연준의 완화적 금리 정책 네. 이 세 가지가 비트코인의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악재는 별로 없고 호재는 많다라고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고 공급이 어떻게 감소하고 수요가 어떻게 느는지를 이제는 반감기도 목전에 와 있고 예. 그리고 ETF가 승인을 받아갖고 실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숫자로서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저희가 비트매니아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ETF가 승인이 되면 수많은 이 투자 수요,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그 수치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 10일 이후에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한 달 동안 한 20몇일의 거래일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들이 딱딱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호재 혹은 혹은 쇼크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쌍끌이 쇼크가 온다 이런 좀 자극적인 쇼크 문구를 바로 주셨어요. 예, 그게 말씀드리는 게 숫자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쇼크 수준입니다. 그래서 샹크리 쇼크라고 말씀을 드린 샹크리 건데요. 샹크리 쇼크. 예, 첫 번째로 공급 쇼크. 공급 쇼크. 예, 반감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감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이 대략 4년마다 채굴에 대한 보상을 반씩 줄인다 해서 반감기거든요. 예. 그 반감기인데 4년이 정확하지가 않고 통상 10분에 채굴되는 게 한 블록을 쌓을 때마다 채굴 보상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10분에 블록이 하나 형성되면 그걸 한 채굴업자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 잘 만들었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 노력의 예. 대가를 갖다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이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총 공급량이 쌓이는데 새로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은 갈수록 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서 기존의 총 발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요게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현재 빨간 선 있는 게 현재 시점에 가깝고요. 예, 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뭐 1000%씩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예. 이렇게 쭉 와갖고 이제 2024년 4월 4일로 예정되는데 좀 늘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요. 21만 블록인데 그거는 어떤 채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걸 조절하기 위한 어떤 수학을 갖다 어렵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를 갖다 조절함에 따라서 이게 변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날짜는 약간 변하게 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2024년 4월이 되면은 그 여기 보면은 1%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한 거에 대해서 새로 발행되는 1년간 나오는 양을 의미합니다. 네. 1년간 공급되는 양이 이제 1% 밑으로 처음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이 있는 돈으로서 금, 디지털 골드로 비유가 되고 그리고 달러와 경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장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돈이었던 금이 가장 좋게 자리매김한 거는 희소성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금의 희소성이 새로 나오는 양이 역사상 발행된 총 공급량 대비 1 내지 2%입니다. 역사상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레어리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뭐 1년에 2배가 더 나온다고 하면 그게 돈으로서 가치 저장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게 가치 저장이 되는데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드디어 금보다 희소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해가 올해가 되는 겁니다. 올해 4월부터는 예, 올해 그렇게 4월부터 됩니다. 근데 이게 연 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걸 숫자로 얘기할 때 이제 반감기를 갖다가 표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는 그래프로 보내드린 거고 첫 채굴기 때는 50개씩을 블록당 줬거든요. 많이 줬네요. 네. 근데 그 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완료 비중이 50%로 나오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21만 개째 블록이 형성되면은 끝난다고 그랬죠. 예. 그럼 21만 블록에다가 100을 한번 해보세요. 21만 블록 2100만. 2100만. 비트코인이 예. 발행량이 몇 개로 한정됐죠? 2100만으로 한정됐죠. 딱 맞네. 그러니까 50을 갖다 주니까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첫 반감기에 50%가 나오고 그 다음 반감기에 또 반으로 주니까 남아있는 거에 50%가 또 나와요. 그 다음 반감기엔 또 남아있는 거에 50%가 나오겠죠. 네. 그게 여기 숫자가 블록당 배상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오. 첫 반감기에 50개가 줄 때 50%. 25%는 이제 4년 동안 25%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지나면 75%. 그리고 4년 동안은 또 12.5개씩 주니까 12.5%를 더하면 87.5%.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나오는 블록 비트코인의 보상 개수는 4년마다 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에서 차지하는 퍼센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신기하네. 사토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수학적으로 맞춰놓은 수학적으로 거네요.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6.25개가 나오던 게 24년 이제 4월이 되면 3.125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6.25개가 나오고 예, 예. 10분마다. 예. 근데 이게 반이 되는 거죠?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21만 개 블록이 형성되는 시간을 대략 아까 말했듯이 난이도와 그 투입 역량에 따라 가지고 4년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4년 동안 3.125%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10분 내에 나오는 보상 개수가 맞춰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1년에 1%가 안 되잖아요. 0.8%보다 조금 작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희소성 있는 그러한 돈이 되는 거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가게 되면 2140년이 돼야 끝나는데 2040년이 되면은
거의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99.8%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그 이번 반감기가 끝나면 96.88%니까 대부분이 이제 발행이 된 거예요. 거의 다 나왔다고.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예. 거의 다,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는 개수를 한번 봐볼게요. 네. 3.125개지라고, 125개지 않습니까? 보상이. 예. 네. 10분에 3.125개면 1시간이면 곱하기 6을 하면 18.75개. 곱하기 24를 하면 하루에 450개. 450개 기억해 두십시오. 네. 하루에 450개. 하루에 450개. 24시간이니까. 네, 24시간이니까. 그리고 365를 겹치면 1년에 16만 4,250개. 그러니까 하루 450개, 1년 17만 개 대략 이렇게 우리가 네네. 기억을 해보죠. 하루 450개.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80억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78억 8천만 예, 명입니다. 예. 21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80억 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세계 인구 80억 명이 이제 하루 450개 나오는 걸 가지고 논화가 돼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수용된다면 1년에 16만 4,250개를 가지고 논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뉴스핌에 나온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도 8월 기준으로 한국인 100만 장자가 125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아, 많기도 해라. 많어도 부럽긴 한데. 아니 이 사람들이 논화 가지려고 하면 그런데 1년에 16만 4천 개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근데 비트코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100만 장자는 우리가 세계 2% 대략 뭐든지 2%입니다. 5,939만 명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뭐 한 6천만 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나온 걸 가지려고 해도 한 사람이 한 개 갖기도 힘들고 반 개 갖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로 완전히 발행이 된 상태여도 그렇죠. 예, 예. 3분의 1개 가질까 말까네요. 3분의 1가 가질까 말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희소한 데다가 그걸 갖다 새로 나오는 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얼마나 작은지. 그것도 부자들 기준이잖아요. 부자들 기준이죠. 아이고, 전 부자가 아닌데. 이거를 갖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좋다, 좋다. 예. 올해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올해 아파트가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런 게 나오는 가운데 30만 개가 공급이 됩니다. 30만 세대가. 뭐 공급량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전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예. 아무튼 30만 개의 공급량이라는 게 5천만 대한민국에서 한 가족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 30만 구가 나와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80억 인구의 아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16만 7천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고 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보면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비트코인이 적게 나오는 건지 진짜 적게 나오네요. 진짜 적게 나와요. 사람들 뭐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이 뭐 무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암만 말을 해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들 들어서 숫자를 오늘 구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수요 쇼크를 얘기했죠. 네. 그리고 ETF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럼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긴장되는데요? 예, 이게 비트맥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ETF가 나와가지고 1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이게 2월 9일까지 내용입니다. 설 연휴까지 나온 예, 거예요. 설, 예. 그게 왜 여기까지 했냐면 영업일 기준으로 딱 한 달이에요. 맞죠. 이 뒤에는 그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 순유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샀다는 거죠. 네, 더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여기 제일 오른쪽 제일 하단에 여기 보면은 541.5라고 나오죠. 예. 이게 2월 9일 날 그리고 요 바로 옆에 보면 51.8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그레이스케일의 DBTC라고 해서 시작할 무렵에 270억 달러 상당의 그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시작한 예. 신탁이 전환한 원래 있던 건데 예, 전환했는데 예. 이 선수들이 수수료도 한 뭐 2% 가까이 높게 받고 예. 1.5% 낮추긴 했어도 그리고 이게 그 미국 정부가 애초에 신탁을 규제하면서 돈을 찾기가 힘드니까 할인돼서 거래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ETF가 나오면서 거의 제가격을 받게 되니까 비트코인 대비 그러니까 펀드에 포함된 비트코인 가격 대비 GBTC가 한 50% 가까이 할인됐다가 지금 정상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또 거기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샀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좋겠네요.
이상, 이거 주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팔아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실현하고, 그 나머지 새로 생긴 9개의 ETF에 돈 들어온 게 5억 4천 100만 달러인 거거든요.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전날에 4억 500만 달러. 이게 점점 늘어나는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비트코인 가격을 5만 달러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간단하게. 현재 기준으로 약 예, 5만 정도 하니까. 5만 하니까. 그러면 예, 5억 4천 100만 달러면 비트코인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만 개예요, 만 개. 아까 하루에 제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16만 개. 1년에. 아, 1년에 16만 개, 하루에 450개. 하루에 450개. 예. 비트코인이 하루에 생산되는 건 450개. 이제 쇼크가 오면 예, 지금은 900개죠. 예. 곱하기 2니까. 네. 근데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하루 450개. 예. 근데 ETF가 하루 몇 개 사는 겁니까? 하루 만 개. 와, 엄청 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비교해 보면 눈에 딱 보여요. 이 수요는 이렇게 엄청난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달치를 사는 건데요, 지금 하루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어,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ETF가 지금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ETF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이 ETF가 증시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ETF를 사고 싶다고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 억눌렸던 비트코인을 갖다 사고 싶었는데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사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이게 정부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거 사도 돼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있었거든요. 눈치 보기 수요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각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ETF가 발행되게 되면은 억눌린 수요가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ETF를 못 팔게 증권사를 막았죠. 그러니까 억눌 아직도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규모 2위 안 하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1위가 블랙록, 2위가 뱅가드, 3위가 피델리티인데 예, 2위가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아직 제대로 팔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아직 안 팔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팔고 있는 데서도 이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려고 하면 특히 개인 투자자로서 많은 기대를 갖다 받았던 어떤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자금이나 아니면 네, 자산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사냐면은 그 자산 운용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네, 이거를 네 자산에 몇 프로 포함 시켜라 이렇게 권유를 해야지 사게 돼 있거든요. 자산 관리사들이 요구할래 이렇게 해야 그때 그렇죠. 거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뭐 막 사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같이 상의해가지고 너는 포트폴리오를 너는 뭐 좀 안정적인 걸 좀 갖고 리스크는 요만큼 해서 목표 수익 몇 프로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보통 그 재정 자문가들에 대한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내에 규율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한 몇 달 걸려요. 페이퍼워크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도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 수요도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온 수요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관 수요예요. 이 기관 수요라는 건 뭐냐면은 ETF가 있지만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위험을 갖다 분산해갖고 본래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는 건데 어떠한 경제 상황이 와도 그 현금과 뭐 상품 그리고 주식 채권을 골고루 보유해갖고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많이들 취하거든요. 제가 좀 상스럽게 표현하자면 안전빵 포트폴리오다. 그렇죠. 네. 그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데는 이제 ETF를 갖다가 포함을 시킬 거예요. 비트코인 ETF. 네, 비트코인 ETF를 갖다 포함시키는데 이미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델리티의 이제 올인원 컨설버티브 ETF인데 ETF.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한 방에 하는 피델리티의 ETF다. 이 피델리티가 요 ETF가 이게 캐나다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네,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건데 피델리티가 요거를 세 개가 있어요. 보수적, 중도적, 좀 공격적. 프로그레시브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그 보수적인 ETF가 1%를 편입했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보수적이라는데 크립토커런시를
포트에 네. 넣는 여기 것도? 크립토커런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비트코인 ETF입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인 데서는 3%를 포함했습니다. 3.1%를. 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포함시킨 거예요. 보수적인 데가 가장 적게 포함시키고 1, 2, 3 이렇게 했겠군요. 예, 예. 예. 1, 2, 3을 갖다 했어요. 값이 올라서 3.1%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 보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미 기관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절차를 갖다 거치지 않았고 고객들한테 투자에 대한 이름을 갖다 받아놓은 이런 ETF 펀드가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요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공급 쇼크라고 말했던 첫 번째 반감기 예. 그리고 수요 쇼크인 ETF의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40개가 공급되는데 450개. 450개. ETF에서만 만 개 이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ETF 수요를 만 개가 아니라 5천 개로 줄이려고 하면 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급은 안 변하니까. 나중 되면 개인들은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거래소 물량 막 씨가 마르고 막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 비트코인이 얼마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